아니 요즘 야인 시대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인 시대에서 실존 인물이었죠. 임화수 씨 역을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인생작이죠. 예, 야인 시대의 인생작이고요. 사실 그 야인 시대 하기 전에는 그 이렇게 어딜 다니면 네. 저 탤런트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야인 시대 이제 출연하고 그게 방송 나간 다음부터는 저기 어디 저 부산을 가건 뭐 제주도를 가건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우 와. 저 이마수 간다고. 네네네. 야인 시대는 대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야인 시대 쌍칼덕을 엄청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인생작입니다. 왜요? 부끄러우세요? 많이 부끄러워요. 두 분이 친하시죠? 혹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셨을까요? 형 있으세요? 안 친했나 안 친하신 것 같은데요?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저기 지하 무도장에서 네. 이제 저도 이제 한창 놀고 있는데 박노식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게 저도 이렇게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그런지 형이 볼 때는 어때요? 그랬더니 네. 딱 보더니 좀 비슷한 것 같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형 기억 못하죠? 나 기억 안 나. 아, 형 기억 못하시네. 네.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았어요. 아니 근데 무도회장은 접수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놀러 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놀러 가죠. 아, 그래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명찰에 이제 쌍칼 이런 사람들이. 맞아. 맞아. 최준용 씨가 야인 시대가 인생작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한테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맞아. 작품이 더욱더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로 맞아도 쓰러져?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양은 댄비를 이렇게 맞고 쓰러져요?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감독님하고 이제 리허설 때 네.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주방용품들을. 네. 뭐 냄비, 프라이팬, 네. 뭐 별걸 다 갖다 놨는데 비주얼로 볼 땐 세수대야가 제일이었는데 그거는 징 소리가 나더라고. 땡 하고 이렇게. 아, 그 노트 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땡 소리가 나고 웃겨가지고 양은 냄비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설정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거 맞았죠. 네. 근데 정말 스태프들 다 뒤집어졌어요. 네. 실제로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아는 동생이 아는 오빠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고 있는데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네.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머리 하얀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그래서 강조 오빠인지 몰랐어요. 그때 54시였거든요. 근데 54세 핸드폰으로 한다는 게임이 그 돼지 밥 주고 닭 모이 주고 뭐 이래가지고 샌드위치 만들고 이런 게임을 한다. 아, 저 나이에도 저럴 수 있구나. 네. 저런 동심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그게 귀여워서 빠졌는데 아직도 게임을 해요. 네. 결혼 몇 년 차세요? 지금 3년 됐죠? 만으로는. 횟수로 3년 된 거죠? 3년 정도의 위기가 한번 오더라고요. 잘하시는 건 아니죠? 3년?